퀴즈를 통해 용산의 동네 곳곳을 소개해드리는 육퀴즈 온 더 용산. 오늘은 문화와 젊음의 거리 경리단길에 나와 있는데요. 이색적인 가게와 볼거리들이 넘쳐서 이태원의 대표적인 거리로 손꼽히고 있는 곳이죠. 특히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이면 카캉스 즐기기 딱 좋은 곳입니다. 이 동네 어딘지 궁금하시죠? 이곳은 바로 오늘 저와 함께 이태원 이동 소개해 주실 분 모셔볼 텐데요. 이태원 이동의 외국인 명예통장 일리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온 일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운 얼굴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네. TV로 너무 많이 뵈서 꼭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너무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는데 제가 아는 러시아어가 한 두 개 있어요. 해보세요. 발음은 좀 자신이 없는데 일단 스파시바 베슈에 오 그거랑 드하니에 드하니에? 오 되게 의외인 단어인데 아 제가 병원에서 일했었는데 그때 항상 그 숨 참으세요 이거를 네네네네. 아. 맞죠? 발음 맞았어요? 네, 네 맞았습니다. 아, 네. 네. 한국에 오셨을 때가 지금 18년이 되셨잖아요. 네. 진짜 옛날 일인 건데 어떠세요? 처음에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한국이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제 인생의 제일 첫 번째 핸드폰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M4에 약간 그 열리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폴드폰이 네, 있었는데 그쵸, 그쵸. 아, 흑백으로 된 그쵸. 네, 그 019로 시작하는 LGT였죠, 그 당시는. 네, KTF랑 LGT 말이죠. 귀화했을 때는 따로 개명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제 이름으로 네. 귀화했거든요. 그래서 제 주민등록증에 벨라코프 일리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약간 조금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건 없으신가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름은 있긴 해요. 있긴 있어요. 여기서 공개하진 않겠지만 아 진짜요? 아 아쉽다. 저 원래 그러니까 성은 벨라코프인데 성 뜻이 있어요. 네. 그 하야타라는 네,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모든 한국 친구들도 그렇고 러시아 친구들도 그런데 그러니까 백시가 어떠냐? 백시세요? 어디 백시세요? 저 수원 백시인데 제가 네. 그래서 백시를 추천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뭔가... 만약에 그렇게 개명되면 제가 이제 영산 백시 네. 아 영산에 털을 잡고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대가 귀화, 되는 거군요. 귀화했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귀화했을 때는 여기 영산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네. 귀화했을 때 항상 보는 그 당시에 귀화하는 시점이 아~ 이제 본이 되는 거예요. 등록지가 그럼 진짜 영산 그래서 저는 영산이 그러니까 개명을 만약에 해도 제가 그 개명될 그 받을 성은 영산 무슨 무슨 씨일 거예요. 그럼 이름은 일리아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아들에게 이름을 지었을 때 옛날에 러시아 전설에서 일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전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전사에 따라 저에게 이름을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전설 속 인물의 이름을 네. 따신 거네요. 네, 네. 저는 약간 그렇게 멋있는 뜻으로 딱 지어주신 이름인데 약간 좀 제가 너무 약간 장난을 치는 것 같긴 한데 이름을 갑자기 딱 번뜩 생각났거든요. 네.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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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할 때 백신? 아니 그냥 이름 발음만 똑같은 거지. 뭐 신이라고 하시니까 백신. 신지? 아니면 멈춰! 멈춰! 요즘 또 유튜브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유튜브죠? 아 유튜브 이제 대한 러시안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시작했던 것 같고 지금 뭐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고 뭐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스피드로 그런 속도로 제가 올리진 못하지만 힘들죠.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기획 단계부터 그러니까 촬영, BP, 그러니까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편집까지는 다 제가 혼자 진짜요? 하고 있기 때문에.
찍은 지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자주는 못 하고 있고요. 네, 틈틈이 항상 이렇게 제가 좋아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 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지금 이 촬영 기준 날로 여기 촬영이 끝나고 또 우리 유튜브에 위한 영상을 촬영하러 또 갑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희 방송도 지금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용산구 구독해달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 밑에 링크를 아마 편집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를 걸어 넣을 테니까요. 우리 당 러시안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 이 용산구 채널도 무조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근데 일리아스 유튜브를 몇 번 봤는데 뭐 일리아제, 아재 개그 하는 것도 있고 또 80이 퀘스천이라고 해서 인터뷰하는 콘텐츠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일단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하고 있는 콘텐츠 중에 80이 퀘스천이라는 코너는 제일 호응이 좋고 제일 많은 이제 댓글과 좋아요 네. 받는 영상이고요. 거의 제가 미리 퀘스천을 다 준비하고 오지만 저의 이제 제가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그 퀘스천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즉석에서 반응을 보고 있는 게 제일 맛이래요. 그게 제일 재미있대요. 질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을 때 그렇죠. 그래서 혹시 지금 인터뷰 그쪽도 혹시 그런 식으로 인터뷰 해보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항상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기만 했지. 당하셔야죠. 그러면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갑자기 떨리네.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유퀴즈 온도 영상 80이 퀘스천 코너를 아나운서님 대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구를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영산구를 서울의 중심. 오케이. 인정. 이태원. 멈춰! 네, 그럼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이태원 이동에 대해 얼마나 잘 아시는지. 오. 네, 잘은 몰라요. 제가 아주 약간 겸손하게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예배도. 예. 네, 퀴즈를 한번 내드릴까 해요. 퀴즈 도전하시겠어요? 전 선택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도전! 네, 그럼 지금부터 이태원 이동에 관련된 퀴즈 세 문제를 드릴 건데요. 셋 중에 하나만 맞히셔도 저희가 선물 드리니까 되게 착한 퀴즈네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퀴즈에 임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드립니다. 유퀴즈?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 길은 어디일까요? 국군재정관리단 정문부터 그랜드 하얏트 호텔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과 주변 골목길을 통틀어서 이 길이라고 하는데요. 개성 있는 가게들과 다양하고 독특한 먹거리가 많은 이태원 이동의 대표 거리입니다. 과거 육군 중앙경리단이 있었던 곳이라 이름 붙여진 이 길은 어디일까요? 가로수길이라고 하고 싶지만 왠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전해보겠습니다. 정답은? 경리단 길. 정답입니다. 아니, 근데 되게 제가 질문을 드릴 때부터 알아 막 이러고 있어. 네, 너무 쉽게 맞춰주셨는데 경리단 길 너무 자주 가시죠? 그렇죠. 네, 제가 경리단 길에 사는 건 아니지만 좀 골목 쪽에 사는 거지만 항상 이제 녹사평역에 내려서 이제 경리단 길 따라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가시니까 오늘 첫 문제로 딱 나왔을 때 너무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하나 거의 첫 마디 하셨을 때부터는 가볍게 맞추시면서 선물은 일단 확보하셨습니다. 이제 마음 가볍게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이태원로와 반포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에 있었던 고개로 현재는 6호선 녹사평역이 들어서 있는데요. 겨울철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곳은 어디일까요? 헐, 이거는 진짜 모르겠는데? 5초 드릴까요? 약간 찬바람이 많이 불었던 곡이에요. 동빙고. 빙고. 아닙니다.
약간 차갑다고 해서 얼음 빙자를 생각하셨지만 네. 사실 이게 되게 낯선 이름이에요. 어려운 문제였던 거 인정합니다. 정답은 찬바람재. 찬바람재라고 하고요. 네. 이게 옛날 이름인 거예요. 요즘은 잘 안 쓰는 이름이라 네. 그 녹사평 역에 표지가 있긴 있어요. 오, 네. 나중에 보시면 딱 눈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아 이거였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 네, 현재는 옛날에는 고개였어요 거기가. 네, 지금은 경사가 많이 낮아지고 아스팔트가 덮여서 평지로 보이지만 원래 이곳이 남산과 둔지산 사이에 있는 작은 고개였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찬바람재를 넘어서 이태원과 서빙고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유익하죠? 네. 오늘 하나 재밌어요, 재밌어요. 저 그런 게 역사적인 걸 너무 좋아해서 네. 특히나 서울 역사나 또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역사를 너무 안 좋아해서 잘 외우고 갈게요. 네, 네. 찬바람재. 빠르게 다음 문제 드릴게요. 세 번째 퀴즈. 네. 이곳은 어디일까요? 1973년 문을 연 이곳은 서울에서 제일 오래된 외국 책 중고 서점인데요. 녹사평 육교를 건너 남산 방향으로 걸어가다 보면 이곳이 나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헌 책들을 수집하면서 시작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5년에는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확하게 압니다. 진짜요? 아는데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외국 책 가게를 영어로 하시면 돼요. Foreign books 가게. 가게. 어떡해, 나 지금 고민돼. 이거 정답으로 해야 돼, 말아야 돼. Foreign bookstore. 정답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문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오히려 이게 더 쉬워요. 이 동네에서 사는 외국인으로서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무려 49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포린 북스토어는 원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외국 서적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영어를 공부하려는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용산 주민들이 탐내고 있는 유용백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세요. 저는 녹색을 좋아해서 녹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열면 되죠? 네. 네. 면역력 증진템. 저희가 건강 챙기시라고 네. 네. 이렇게 오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너무 한국 사람 리액션. 아 이거 진짜 좋은 선물이에요 이게. 내가 그렇게 아파 보이나? 맞아요. 뭐 일단은 이거는 엄청 많이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예, 잘 마실게요. 네, 유용하게 잘 드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시니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태원 이동 외국인 명예통장인 일리아 씨와 함께한 유키 존 더 영산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어요? 우리 여기 영산구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다른 서울에 있는 동네보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맞아. 살고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중에 뭐 거의 온 지 안 된 그런 소위 말하는 순수한 외국인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는 저처럼 이제 오래 살고 귀화한 사람까지도 다 이렇게 살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시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용산구가 분창하시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한 살기 편한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약 해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용산의 또 다른 동네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